마인시 묻기 전에 잡아버리기. 여러분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로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피해만 안 주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어요. 눈치 보지 말고. 전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. 너무 미련하게 살았나? 이런 생각. 그러니까 그런 걸 막 술도 많이 먹고 뭐 담배도 피고 무슨 뭐 그런 거 안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픈 거면 아 그래 내가 지나왔던 삶이 너무 내 몸을 혹사시켰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. 하지만 나는 되게 그런 걸 안 했어. 술도 잘 안 먹고요, 담배도 안 피고 뭐 커피도 죽어도 안 먹고 라면도 잘 안 먹고 자취를 해도 항상 그런 환경으로만 나오는 것도 되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막 컵라면 이런 것도 안 먹거든요. 근데 아프니까 빡치는 거지. 뭔지 아십니까 이 느낌? 비형 섹지보스터리란 말을 들었는데 혹시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가 있나요? 섹지보스터리 뭐죠? 아 섹지보지터리란 자, 하이브는 갈 건데 그 연결고리를 우리는 핀으로 간다는 거죠. 뭔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? 그러니까 모든 타이밍을 퀸으로 버티는 거야. 미친 저그긴 한데 퀸으로 버티는 미친 저그야. 장점이 뭐냐고요? 몰라요. 그냥 하는 겁니다. 이전이 노리지 못해 견딜 수 없어.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너 잊었니. 얼추 잡자 이걸로 브루들링으로 얼추 잡아 저거 죽여버려. 마인심을 끼기 전에 잡아버리기. 마인 절대 못 신기 하기. 개꿀띠. 마인이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뛰어가면 웬만해서 이득 봐. 어저 계속 끊기죠. 더 커요. 어저 계속 끊겨. 다 잡아 다 잡아. 이득 엄청 보죠. 이젠 내 타임이야. 타레반 타임 끝났어요. 갑시다. 렛츠 고! 울트라 리스크 출동! 못 막아, 못 막아. 탱크 있니? 마인 없네. 아 제제 인스네어도 개발해놨는데 사내방이 뭐 딱히 그러진 않았네. 요렇게 또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러분들.